안녕하세요. 지금의 정부가 그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나름 아둥바둥 거리는 것 같은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3년간, 최소 3년은 살아날 힘이 없다.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뭐 영끌러, 무리하게 영끌한 사람들 버텨라. 3, 4년 버텨라 이러는데 그들이 대부분 다못 버팁니다. 다주택자들은 3, 4년 지나고 나면 다시 좋은 시기가 와서 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서 자기들이 비싼 값에 팔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3, 4년, 심하면 5년, 집값이 미친듯이 내려가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지지부진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갑자기 황금 확 V자 반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물론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뭐 수십 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들 하는데, 이제 그 기회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참을성과, 뭐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젊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둘러보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해야겠죠. 지금은 뭐다? 절대로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 지금 무리하게 연끌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써야 될 거다라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암울한 건 뭐냐? 서울 기준에 아파트 거래량이 10월달 지금 현재까지 누계로 봤을 때 120몇 건 이릅니다. 127건인가 130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서울에 거래 자체가 없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 120몇 건 중에서도 신고가, 가짜 거래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거래는 없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뭐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이런데 거래가 뭐한 건? 두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올해 들어서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죠? 거기 가보면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엄청 많습니다. 사무실이. 과연 먹고 살려나? 뭐, 남의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해보면은 아마, 뭐 전월세 거래도, 그리고 매매 거래도 대폭 감소해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금리가 매우 높다 보니까는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살려는 생각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만 기다려라. 3년만 기다리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집값이 반이하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때 둘러보고 기다린 뒤에 사도 하나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뭐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 그 거래가 최악의 거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둘러보고 확인하고 계속 따져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시적인 마음에 혹해가지고 결정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 거래를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요? 거의 보통의 사람들은 수십 번 거래 못합니다. 해봤자 다섯 손가락, 정말 많아야 열 손가락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정말 사력 있게, 정말 보고 또 보고 또 확인하고 아침에 가보고, 점심에 가보고, 저녁에 가보고,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경매로 잘하면은, 뭐, 3분의 1, 4분의 1 가격에 낙찰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매는 무조건 뛰어들어야 되나? 경매하면 무조건 다돈 버냐? 절대 아니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뭐, 요즘도 이렇게 언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뉴스인지 광고인지 사기판인 건지 모르겠지만, 뭐, 500만 원으로 20억을 만들었어요. 30억을 만들었어요. 뭐 이래서 경제의 자유를 얻었어요. 라는 뉴스들이,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잘 보면은 뭐냐? 알맹이 없습니다. 그냥 말장난이죠. 그런 얘기에 넘어가면 그냥 인생이 폭망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부동산을 더 살리겠다라고 난리 치는데, 두고 봐야죠. 12억 이하 중도금 대출하고 15억 초과 대출 아파트,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한다라는데, 이게 과연 거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 과연 괜찮을까? 좀 의아한 거죠. 뭐, 금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를 건데, 힘들죠.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집을 무리하게 욕심내가지고, 빚내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상 시장에 신호를, 야, 거래 좀 해! 라고 얘기하면서 신호를 내보내는 거지만, 그 신호를 사람들이 제대로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 뭐 주변 여건을 봤더니 뭐 정부가 전해 보내는 신호가
그냥 어처구니 없다라고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나중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정부가 내걸었을 때, 금리도 낮아지고, 뭐 이래저래 세금도 감면해주고, 집값도 낮아졌을 때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절대로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올리는 걸 멈추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린다. 확 내린다. 그리고 정부에서 각종 뭐, 1가구 1주택에서 배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분양 주택을 사면, 뭐,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주택을 얼마 이상 기준에 사면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얘기.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면제해준다. 혹은 대폭 줄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들어가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3년 뒤가 되면, 3년, 4년 뒤가 되면 전국에 있는 집값이 반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지금 시각에서 보는 게 나오는 대부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그걸 검토하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30% 떨어지는 데가 또 어떤 집값은 뭐20% 떨어지는 거 어떤 데는 70% 떨어진 데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틀린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 자신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민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버려 두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붙어서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면서 조금씩 추스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들이야지만이 하나씩, 둘씩 헤쳐 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뭐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의 분양가가 30평대 기준으로 평균 10억에서 11억이랍니다. 누가 삽니까? 누가? 살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10억에 11억이 아니라 6억에서 7억이라 해도 부담일 거다. 사기 어려울 거다. 라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치솟고 있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소용이 있을까?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죠. 잘 두고 봐야 된다.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 않다. 통큰 규제가 필요하다라는데 지금 통큰 규제 해가지고 부동산 거품도 일으키면 지금 나라 망치겠냐라는 거죠.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은 절대로 무리하게 욕심내가지고 빚내가지고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절대로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 집은 더 이상 재테크 수단이 못 된다. 집으로 돈벌 생각하지 마라. 집으로 돈벌 기회는 이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도배가 될때 그때 조용히 들어갈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3년 이후, 최소 3년 이후, 3, 4년 뒤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